하스칼윤회에서 펑션은 이루어 같이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세 배를 만들어 주는 펑션을 내가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면 펑션 이름을 먼저 지정해야겠죠? 트리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펑션 이름 넣는다. 만약에 두 글자 이상으로 시작된다 그러면은 트리플 뭐 마이 혹은 이렇게 해서 되겠죠? 마이 트리플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이상으로 펑션 이름을 지정할 때는 앞에 제일 처음 글자는 소문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잖아요.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My triple 되겠죠? 이와 같이 약속을 정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 칸을 띄워요. 한칸 띄운 다음에 이 아규먼트를 지정합니다. 아규먼트는 뭐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X라고 할 수도 있고, Y라고 할 수도 있고, Z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아규먼트로 지정할 수가 있죠. My triple Jupiter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관용적으로 되게 X나 Y 같이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equal 기호가 오고, equal 기호 다음에 펑션에 body가 와요. body라고 하는 것은 이 펑션이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작하는 내용을 적어주게 되는 거죠. X를 받아서 X 곱하기 3을 리턴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제 펑션을 호출할 때는 my triple 한 다음에 아규먼트를 던져주게 되죠. X 자리에 오를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값은 15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 과정을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triple 5.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펑션입니다. 펑션 여기 아니네요. 여기군요. 펑션 28번입니다. 펑션의 동작 과정. 이걸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밸류에이션 is the process of 뭐라고 해야 되나요? reading and understanding the body of a function or value. 그죠? or a value. 그러니까 펑션이나 밸류의 밸류의 펑션의 바디, 그죠? 펑션의 바디 또는 바디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누구냐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니까 이 단어 적을까요? by Haskell. Haskell. 하스켈 언어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적게 되면은 우리가 적어준 글을 하스켈 엔진으로 부릅니다. 하스켈 엔진이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예를 보자면은 좀 전에 했었던 마이 트리플 파이브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 뭐예요? 하스켈 엔진은 마이 트리플이 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마이 트리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보니까 마이 트리플은 X equal X 곱하기 3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my triple 자리에다가 이걸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X equal X 곱하기 3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은 요 저기 역 백슬래시 있죠? 백슬래시는 이제 람다의 의미인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냥 빼고 말씀드릴게요. my triple에다가 우리가 제가 작성해놨던 정의, 펑션 정의, 펑션 데피니션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넣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니까 여기다가 5가 있네. 5. 아규먼트가 주어진 거죠, 그죠? 세 번째 단계는 이 아규먼트로 주어진 5를 X, 펑션의 헤드, 이 부분을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바디라고 얘기해요. 헤드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어요. 적어놓을까 여기다가 A function is composed of 구성되어 있어요. A head 하나의 헤드입니다. And a body 하나의 바디입니다. 그리고 formal 그러니까 헤드를 말하는 거예요. The formal is called argument or parameter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요녀석 헤더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라고 하죠. 전자는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라고 불립니다. 그죠? And the letter
두 번째 거 말이에요. 후자. 후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개를 얘기하고 있죠. A head, a body. 그 중에서 앞에 것. 앞에 것이라고 하면은 a head를 말하는 거고 뒤에 것. The leader이라고 하는 것은 a body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지정해줬으니까 그렇죠. A head and a body. 그죠? The day는 이거는 뭐라고 불리느냐니까 called.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of a function. Function의 implementation. 라고 불립니다. 그죠? Body는 implementation. 그리고 헤더는 파라미터 혹은 argument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보면은 요게 헤드가 되고 요게 바디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규먼트가 있죠. 이 아규먼트를 이 헤더 자리에다 딱 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O equal X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죠. 이 과정 이루어지죠.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 O가 X 이 자리로 바디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서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니까 앞에 헤드 자리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퀄도 같이 사라져요. 남는 게 뭐가 남게 되나요? 그러면은 5 곱하기 3만 남게 되죠. 5 곱하기 3만 남게 됩니다. 그죠? 5 곱하기 3은 뭐죠? 15가 되잖아요. 15죠? 아하, 그럼 15 해서 이것을 우리 리턴 값으로 해서 우리에게 돌려주게 되죠. 이 과정, 그죠?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니까 evaluation이라고. evaluation. 누가 이렇게 하나요? 이 과정을 하스켈이 하죠. 우리는 뭘 하죠? 우리는 이것만 하죠. 이건 우리가 한 거고 이 과정은 하스켈이 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evaluation의 의미는 이러합니다.